크래프트 리그의 산 증인 중계진과 함께 오늘 명경기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많은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경기들. 임요한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3연 벙커링, 3연 벙커링. 아, 이 경기입니다. 아, 그걸 지금 본다고요? 네, 그거를 리마스터 버전으로. 잠시만요, 제가 지금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네. 이거 나가 되는지 허락을 한번 받아보고. 네. 네, 아, 예, 농담이고요. 뭐 네. 좋아하겠죠? 예, 본인이 당했던 거 고화질해볼 수 있는 이 기회. 그렇죠. 아, 이거는. 역시 마지막 화답네요. 아, 독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쉽게도 1세트는 저희가 리마스터로 구현을 하지 못했지만 아, 대신에 2, 3세트를 연달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버스타리그 2004 4강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임진덕 두 번째 경기입니다. 레퀴엠. 자, 먼저 SK텔레콤의 임요한 선수의 진영을 세우셨다. 그때 또 이렇게 임요한, 홍진호 이 선수들이 붙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맛있는 거 준비하고 네, 그러셨을 텐데. 저 경기가 30분 만에 4강이 끝났어요. 그래서 치킨 같은 거 시켰는데 네. 도착하니까 경기 끝났다고. 그래서 그때 뭐 임요봉, 임꼼수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네. 그 경기입니다. 네, 한바탕 먹기가 조금 좀 뭐하거든요. 일단은 네, 바로 전 경기에서 예 지금도 베럭스를 먼저 가는 플레이를 임요한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홍진호 선수 고민될 겁니다. 후반에 거의 무너진 거는 다름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번 레켄 맵에서도 본진 원해 처리 플레이를 할 것이냐, 예, 윗마다 가져갈 것이냐, 고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아, 당연하죠. 초반에 그 약간의 차가 별로 큰 경기 결과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일단은 보면은, 예, 두 번째. 아니, 이때가 그 임요한 선수가 2003년 올림푸스에 3위하고 그 이후에 계속 좀 하락세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8강, 그 다음에 16강, 그 다음에 드디어 오른 4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5시즌 만에 결승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런 대결이었거든요. 네. 이게 비슷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와, 가져! 네, 출발했을 때 중요한. 중요한데 네, 역시 이거. 저의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와, 고화질 SCB 역시. 아니, 네. 6년 만에 방송 나와서 감이 없어. 타이밍을. 이게 중요한 전사의 경기라 이거는 저희가 하필 타이밍이 네. 중요한 경기에 네. 말이야. 아,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바로 잘려버렸네. 네. 아, 참 아쉽네요. 예, 바탕이 돼서 빠르게, 가난하지만 빠르게 가스를 예. 가져갔습니다. 부드러운 앞마당이지만 오버로드를 뽑은 또 나갑니까? 예. 자, 1경기처럼 또 나갑니다. 마린 두 개와 함께 에스쿠리 다섯 개. 이거는요,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네. 거죠. 아, 이 뭐 거의 콤보 초반에 그 일정한 패턴을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은 1차전 경기가 똑같은 거죠. 그냥 가서 이 해처리 벙커링으로 취소시키면 성공하는 거고 네. 취소시키지 못하더라도 드론에 적의 자원채취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상대편의 약한 타이밍. 자, 본진 쪽으로.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은 홍진호 선수가 1경기에서도 이렇게 드론을 동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예. 자, 마린 하나도 아직 못 잡았어. 마린 세 개째 세 개까지. 이거는요. 자. 네, 벙커 여기서 바로 그냥 드론이 시작하자마자 위치가 안 좋죠? 아, 또 할 줄 몰랐던 거지. 드론들이. 이거 드론 다 죽었어요. 거의 반 이상 죽었어요. 임요한 선수의 초반 필살기. 네, 네. 그런 걸 잘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오늘 보여주는 이 너무 좋았죠? 오늘 보여주는 이 전략은 저그가 진짜 뭘 하겠습니까? 네, 거의 막 무조건 물론 진짜 특권이 당하겠습니다만 하면 다 7개. 7개. 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홍준호 선수 시간 못가요 시간 3분 43초. 진호 얼굴 표정 보세요. 네. 이게 뭐지? 아, 네, 이게 뭐지? 표정 관리죠. 표정 관리. 아.